네, 그러면 오늘 그첫 번째 그 순서를 맡아주실 최성률 기술 가치 창출원 원장님, 동시에 또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문단을 맡고 계시죠. 그래서 기술 자문단 단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죠. 우리 산업적으로 보면 소부장 뭐 사태가 2019년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을 통해서 국제사회 질서가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국제사회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한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우리가 자유무역주의에서 현재 보호무역주의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망 교란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을 주는 것이고, 기업의 환경이 이런 공급망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공급망이 불확실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큰 어려움에 빠져든 것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산업 규모는 약 819조, 이게 전체 제조업 대비 한52% 정도 차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등 부품으로 분류되는 그런 프로덕트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70% 정도 자체 조달을 갖고 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거죠. 이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것입니다. 글로벌한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육성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문단이 발족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희망도 주고 실제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시작은 100분 정도로 시작했습니다만, 기업 측의 요구 뭐 이런 것들을 매칭을 하면서 또 자발적으로 또더 참여하시는 교수님들 계시고 해서 현재는 156명의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물론 현직 교수님뿐만 아니라 명예 교수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런 글로벌 외부 충격이 언제든지 올수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 초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는 일본에 대한 대책만 막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볼때 공급망 불안정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산업에 있어서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한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차세대 소부장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 소부장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동안 좀 패시브하게 어떤 특허 분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더 공세적인 그런 특허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가치 있는 특허, 가치 있는 IP를 만들어내야지만 실제로 미래의 어떤 소부장 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특허청 산하의 어떤 지식 분쟁 대응센터 개소식에 특허청장님이고 제가 있는데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이 중소중견기업의 어떤 혁신 생태계를 잘 조성해 주는 게 우리 정부와 뭐 대학,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생 협력을 통해서 전후방 산업을 고도화해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자. 그러면 우리가 정부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후방 산업과 전방 산업의 서로 연결고리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과 단점들, 비어있는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비어있는 부분을 메꾸고 약점들을 더 강화하고 강점들을 더 강화해서 글로벌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역할의 하나로서 사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상생 모델이라는 걸 발굴합니다. 중소기업이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기술들이 시장에 진입하기는 못한 상황에서 수요기업이 저 기술이 개발만 되면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인정만 하면 정부에서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통해서 이 상생 모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시장에는 진입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 시장에서 활용되거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좀더 도전적인 정신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생 모델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저를 비롯한 우리 기술 자문단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정부와 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만드는 하나의 예가 이 반도체 분야인데요. 예전에는 하나의 기업, 하나의 부품, 하나의 지역만 봤다면 이제는 전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정보들 그리고 어떤 그 역량들을 모을 수 있는, 꿰 수 있는 그 통찰력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요약을 드리고 이어서 우리 조용래 팀장님 말씀을 좀 들으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아무튼 제가 요약을 드리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 간에 일본의 수출 계좌든 뭐 미중 패권이든 팬데믹 상황이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는 더 빈번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것들 우리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배웠습니다. 소부장 산업은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지만 내재화라든지 뭐 분야별 어떤 역량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는 좀 보호 육성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소부장 경제적 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본부처 협력 지원 체계를 구성을 하고 2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법적인 것과 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소부장 특별회계와 소부장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런 협력 지원 체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부장 기술 자원단에서는 기업 때에 대한 기술 자문뿐만 아니라 이런 정부 정책에 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서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들어가는 그런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학 연관의 전략적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고 강한 IP 확보 또 체계적인 심층 정보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